12월 1일 부산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수신결 출간 기념회 해가지고 경상도 일대에서 오시니까 한 150분 정도 모이셔가지고 그날 사인하다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몸도 많이 회복이 안된 상태로 갔는데 독감에 이번에 좀 크게 걸려가지고요. 몸좀 낫고 가긴 했는데 가서 사인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좀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또 많이 와주셔서 기쁘면서도 오늘은 또 사인하는 데는 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한 150분 사인했고 또 서울에 와서 이제 학당에 오신 분들한테 또 사인해드리고 이제 오늘 또 해드리고 오늘 또또 많이 한 80분 이상 나간 것 같은데요.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책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많이 두꺼워졌는데 예전에 10년 전쯤에 수신결을 냈을 거예요. 10년도 더 됐나요? 10년 전에 낼때 수신결이라는 책을 제가 저희 학당 회원분들 대상으로 강의 딱한번 하고 녹취된 거를 엮은 다음에 제가 조금만 다듬어서 바로 내버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10년 동안 제가 많이 고치고 싶었죠. 그때 제가 정밀하지 못하게 그 핵심이야 뭐 잘못되지 않았겠지만 제 핵심만 빨리 전달해드리고 싶고 견성 빨리 하는 비방을 공개하고 싶은 욕심에 너무 좀 성급하게 냈다 하는 그 반성과 함께 그런데 또 고칠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서 미루고 미루다가 한 10년 만에 기회가 와서 이제는 전면 한번 다 개정해도 좋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손을 한반 이상은 다시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책 보시면서 누구나 쉽게 저기 책에 써 있죠. 견성과 성불에 대한 최고의 매뉴얼.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실제로 견성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야 이게 매뉴얼이 되는데요. 책은 그런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누구나 쉽게 견성하시고 제가 꿈꾸는 게 한국이 영성 강국이 되는 그거 하나 제가 돕자 하는 게제 생애 소원이죠. 그래서 영성 강국이 된다는 거는 지금 뭐 AI나 4차 산업혁명 이런 떠드는 것들은 예전에 원불교에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한 10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물질이 개벽될 걸 그때도 우리 선조들도 느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실 물질 개벽의 핵심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는 AI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거다. 우리 문명이 아주 바뀔 거다. 이제 로봇이 일하고 인간들은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이 준비했습니다. 물질 개벽 곧 오니까 정신 개벽 준비해야 된다.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금 요즘 시대에 딱더 맞는 얘기죠. AI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은 뭘할 것인가? AI보다 더 하등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AI를 다스릴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문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 기로에 섰을 때 저희가 돌아봐야 될 게, 지금 우리 민족이 160년 전부터 동학에서 개벽 온다. 인류 문명이 이대로 안 가고 업그레이드 한번 크게 된다라고 외쳤던 게 160년 전입니다.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 동학 이어서 증산도가 일어났었고, 그 이어서 원불교가 나오고, 또 별개로 제 선생님인 저기 대종교, 그 제일 어른이셨던 봉오 선생님 고개통은 대종교 쪽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 홍익인간 이화 세계에 일어난, 이 우리나라에서 온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의 제일 메카였죠, 대종교가. 그 독립운동할 때 만주에서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신시라고 했던 하느님 나라, 인류의 이상향을 다시 이번에 복원한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크게 붙고 나가면 그때는 진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꿈꾸던 홍익국가 만든다. 그게 예전 독립운동하던 분들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말 자체도 또 생소해진 시대입니다만 물질문명 발전시키다 보니까 정신문명 좀 소홀한 감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준비해왔어요. 특히 소신결은요. 물질이 개벽하니까 정신 개벽하자 하면서 강조했던 원불교 보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경전 안에 있어요. 불조 요경이라고 따로
근간경하고 수신결은 아주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결 안에 아주 중요한 정신 문명의 컨텐츠가 들어있다. 비밀이 들어있다. 인정받은 책이고, 불교적으로만 보더라도 경어 스님, 수월 해월, 뭐 하남 스님, 이런 분들, 만공 스님, 경어 스님 제자들이 다이 수신결 보고 견성하셨습니다. 지금 왜 한국 불교의 견성자가 적어진지 아세요? 수신결 안 봐서 그래요. 제가 수신결 책을 낸 사람이라 약간 공신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이거 안 봐서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이 수신결을 그렇게 욕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망친다. 이것 때문에 망친다 하고, 보조 진울 이단이다. 우리 조계종에서 파내버려야 된다. 이단이라 파내버려야 된다. 호적에서 드러내라. 막 이런 급의 비판을 하면서 수신결이 그때까지 지금 조계종 교과서였습니다. 선의 교과서였는데, 요게 파내진 거예요. 수신결 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수신결을 한 10년 전에 낼 때쯤에 시중에 나와 있는 수신결이 법정 스님 거, 강건기 교수님인가? 그분 거. 몇개 나왔었는데 다 절판되고 시중에서 살수 있는 게그두 권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낼 때만 해도 수신결 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 정도로 이 타너 스님이 해놓으신 아주 이제 한글은 아니고 국화문 혼용으로 해석된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성철 스님 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성철 스님 때문에 수신결 안 보게 됐거든요, 절에서. 그러면 경어 스님 그 일에 그 힘있게 일어났던 선풍이 지금 살아있냐 이거죠. 더 그럼 잘 사냐? 죽어버렸거든요. 지금 견성자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불교 분들을 위해서도, 아니, 왜 예전에는 견성자가 나오고 지금은 안 나왔냐? 수신결식으로 공부해 보시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 너무 친절하게 잘돼 있어요. 원래 이 수신결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두껍게 됐어요. 요책 서문 보시면요. 추천사를 안 보셔도 돼요. 예. 최병원 서울대 보조사상 연구원 이사하시던 최병원 교수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거 써주신 것도요. 이제 저희 멤버들이 이 책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원고만 만들어졌을 때. 가니까 보조 전공자시니까 알잖아요. 수신결 분량을. 이렇게 두꺼울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셨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원문을 꺼내서 대조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책이 불어났냐. 근데 지금도 불어났지만,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당황하셔가지고, 수신결이 왜, 원래 이게 글이 긴 글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불어났냐. 제가 설명을 그때, 그 당시에도 많이 달았던 겁니다. 친절하게. 수신결만으로도 좋은데, 제가 더 풀어가지고, 정말 누구나 자기 본성 모르고 사는 일 없게 하자 하는 그 원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 일단 그 교수님이, 아니 그 이름도 모르는 작가의 글을 미리 읽고 추천사 써달라고 부탁드리는데 난감하시겠죠, 저라도. 근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는데 너무 책이 마음에 든다고 추천사 써주시겠다고,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책을. 근데 그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을, 저는 나중에 뵀어요. 책 나온 뒤에. 책 드리면서 뵀는데, 어디에 이렇게 좋으셨나 했더니, 성철 스님이 그렇게 보조 진울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니까 보조사상 연구원 하시던 이 교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성철 스님 하면 우리나라에서 견성했다고 뭐 최고로 인정받는 분이 보조는 이단이다 해버리면 얼마나, 교수님이 뭐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는 보조 스님이 글이 맞는 것 같아도 이게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그렇게 감탄하셨나 봤더니 성철 스님 안에 제가 비판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후련하셨대요. 제발, 윤 선생이 이런 책을 많이 내줘야 된다고 저한테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나름에 이게 되게 그 우리 한국 불교의 풍토를 바꿔보자 하고 냈던 10년 전에 겁없게 냈던 책인데, 10년 만에 제가 더 정밀하게, 그때 제가 놓쳤던 것들, 보조 스님의 더 친절한 설명들을 제가 좀 흘려버린 부분 다 살려가지고, 이거 읽으시면 뭐 보조 스님하고 거의 생생하게 얼굴 맞대고 대화할 수 있을 정 있는 것이다 할 정도로 정보가 잘 소통되게 도와드렸고, 제가 또 홍의각당 15년 운영하면서 또 깨달은 내용들도 잘 녹여서, 여러분 누구나 이책 읽고 찬찬히 읽으시면서 이 먹고 이런 화두보다
이 수신결의 화두는 뭡니까? 수신결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직 모를 뿐만 하면 바로 견성이다. 승산 스님이 이걸 가지고 서양에 가서 아주 히트시켰죠. 오직 모를 뿐. 근데 그게 여기 나와요. 단지 불회. 한문으로 오직 단자, 알지자, 불회는요, 이해할 수 없다랑 똑같습니다. 불회. 이해 못한다. 모르겠다. 오직 모르겠다는 거 알고 있으면 즉시 견성. 이 여덟 글자가 수신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승산 스님도 본인 스승인 고봉 스님한테, 고봉 스님 선생님이 망공 스님이에요. 망공 스승이 경어고, 그러니까 경어 스님, 망공, 고봉, 승산 스님이죠. 고 승산 스님이 고봉, 그 경어 문중이 다 수신결을 공부하니까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 가니까 화두 던지기도 뭐 하잖아요. 서양인들한테 영어로 뭐 몽둥이로 널 30방 치겠다 뭐 이런 걸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무슨 이게 뭐냐 하고 그 선문답 그냥 날려도 삼석은 뭐 이런 걸 한국인들도 들어도 모르는데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역경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니까 고봉 스님한테 배운 오직 모른다 해버리면 바로 견성이다 하는 아주 정통 그 법을 바로 쓰시게 된 거예요, 서양에서. 왜? 선문답 설명하기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문화가 이제 선문화에 익숙해지니까 그때는 선문답도 하고 하셨지만 처음에는 뭐 그런 거 말할 여지가 없으니까 바로 오직 몰라 해버리면 너 이름도 몰라 해버리면 넌 누구냐? 승산 스님이 그러신 다음에 모르지. 모른다고 하고 있어라. 모르는 줄만 알고 있어라. 그런 견성이다.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도 몰라 하고 그냥 존재하시면 이게 서양 철학의 요책 안에도 나오지만요.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제가 볼 때는 전생에 선승 같아요. 서양에 태어나가지고 철학책을 썼는데 후설이 뭐라고 했냐? 판단 중지하면 된다. 가로를 쳐버리면 된다. 나와, 그러니까 에고죠. 제가 이 꽃을 보잖아요. 꽃과 그럼 노에시스 노에마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것과 그 꽃을 보는 나를 둘다 가로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전체를 초연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꽃을 보는 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초연하게. 요걸 판단 중지라고 하고 가로치기라고 불렀어요. 이두 개를 주관과 객관을 다 가로쳐버리면 우리는 초연해진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초연해진다. 요게 이제 후설의 그런 이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환원시켜버려. 판단 중지. 거기서 한번더 판단, 환원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초월적 환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가로친 거를 다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로 밖에 누가 있을까요? 선험적 자아요. 이게 참나입니다. 선험적 자아만 남게 된다. 이걸 이제 선험적 환원, 초월적 환원 그럽니다. 서양 철학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하냐면은 지금 내가 이 방을 보고 있다 해서 보고 있는 나와 방을 가로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상한 체험이 오거든요. 그게 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화두 잡는 것도 이거 뭐냐 하는 것도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웃고 하는데 이 주관과 객관 전체를 굴리는 그 주체는 뭐냐 하고 이 전체를 가로쳐 버리고 날려 버리시면 뭐만 남겠습니까? 그 전체를 알아차리고 있던 나만 남아요. 경험 이전의 선험적인 자아. 결국 이 모든 거는요, 내가 겪는 모든 짓거리는 다 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 안에서 또 주객이 찢어져서 생각, 감정, 오감으로 돌면서 내 우주가 펼쳐졌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게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나타난 정신 현상만 체험하신 겁니다. 이게 현상학입니다. 후설의 현상학.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정신에 나타난 현상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 문명 발전해서 좋아요. VR만 보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나타난 VR만 경험하십니다. 생각, 감정, 오감으로 굴러갔다. 그런데 이 VR 벗어버리는 게 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수신결에서. 이 생각, 감정, 오감이 현상에 빠져서 내가 이거를 경험한다. 주객을 찢어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다가 주객 전체를 가로쳐서 날려버리면 뭐만 남느냐? VR 벗어버린 격이죠. 이 모든 걸 알아차리던 나만 남습니다. 그게 참나입니다. 수신결에서는 공적영지라 그래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타고난 인지 능력입니다. 공적영지가.
생각에, 감정에, 오감에, VR 화면에 어떤 정신현상에도 물들지 않았던 순수한 알아차리는 능력. 그게 여러분 참나인데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 자리죠. 그 자리가 저를 보고 있죠. 그 자리가 저를 보는데 또 마음에 뭐가 나타나요? 나라고 하는 주관과 남이라고 하는 유농식이라고 하는 객관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놀고 있는데 유농식과 유농식을 보고 있는 나를 가로쳐서 날려버리면 뭐만 남겠냐는 거죠. 그게 회광반조입니다. 정신이 밖으로 나가는 걸 안으로 돌이키는 걸 반조. 후레쉬를 뒤집어 보는 걸 반조라고 합니다. 밖을 비춰야 되는데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라 하는 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판단 중지입니다. 몰라 해버리고 오직 몰라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고 계시면 여러분은 바로 가장 여러분의 본질인 선험적인 경험 이전에 경험에 물들기 전에 공적한 고요한 영지 알아차리는 인식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 일단 만나고 보셔야 돼요. 이 자리가 참나다 영원하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요. 만나셔야 돼. 만나시면 어떤 깨달음이 올까요? 아, 이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하고 알아차리더라. 그리고 내가 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마음일 뿐이었더라. 이거 객관적으로 탁자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탁자도 지금. 여러분 뇌에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한 거고 여러분 보시는 이 손가락도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겁니다. 일시에 나타나셨죠.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VR로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객관적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왜냐? 제가 손 내리면 다 사라지실 거예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만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참나가 있고 이 참나로 인해 내 마음에 정신현상이 나타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세세생생 윤회를 하더라도 결국 나는 영원히 내 마음에 나타난 정신현상만 보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란 건 내 마음이 만드는구나.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에 나타난 것들만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나타난 것들만 내 우주에서 이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지금 여러분 우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가 알아차리고 있나요? 이 우주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모든 정신현상을 생각, 감정, 오감의 정신현상을 누가 알아차리고 있나요? 여러분 알아차리는 그 자리, 여러분의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임제스님이 수처작주, 식당 가면 잘 써 있습니다. 수처작주,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왜? 여러분이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수처작주, 입처개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대로 참대도다, 참된 세계, 참된 정토다. 왜? 여러분 알아차리는 정신이 나타낸 정신현상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일체는 다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제일 참대다. 거기가 정토다. 거기가 천국이다. 왜? 참나가 현상화된 게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정토고 이 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참나를 만나시고 참나를 통해 이런 지혜를 얻으셔서 이 현상계를 살아가시고 이 힘든 사바세계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주인공이고 일체는 내 알아차리는 나 자신으로 인해 존재한다. 태초도 내가 지금 알아차리니까 과거도 있는 거고 미래도 있는 거고 나와 남도 있는 거다. 이런 통 큰 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위대한 보살들이 많이 나오시면 좁게는 불교도 바로 서고요. 크게는 우리나라 정신계가 바로 서고 더 크게 말하면 인류 정신문화가 한번 업그레이드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지금 서양에서요. 이게 참나 하나 안다는 사람들이 세계 영적 지도자 노릇합니다. 저는 제 꿈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공항에서 털리고 가는 거. 공항 편의점 알바한테 털리고 가는 거. 괜히 말 걸었다가 물 좀 달라고 했다가 이 물이 뭐냐 하면 헉 하면 이 물이 네 참나 작용 아니냐 한마디 듣고 쫄아서 한국에서 함부로 거기 가서 참나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 정도 영성가국 되는 비결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활용하셔가지고 유튜브도 자료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한 4천 개 됩니다. 제가 7년간 올린 게 유튜브 자료와 이 수신결이라는 제목의 유튜브도 좋아요. 제가 그 쉽게 설명 많이 해놨습니다.
일단 수신결부터 유튜브 자료 활용하시고 또 다른 강의들도 활용하셔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참나인데 여러분이 아셔야지 뭐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이 경험 이전에 자기 자신. 자신의 모든 정신현상, 나의 모든 삶의 경험이 이루어졌던 터전인 알아차리는 나 자신을 꼭 찾고 주인공이 되셔서 이 세계를 주인공이 돼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시는 그런 멋진 보살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하도 촉박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